승기 씨를 한번 소개해봐요. 1대 7 대결. 그럼 또 공 주나요? 네. 준기 씨는 여기 와 있는데 다른 곳에서 가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녹화 끝날 때까지 그 얘기를 하고 방송에 안 나가는 인터뷰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을까? 준기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꽃미남 성준기 씨. 런닝맨 퀴즈 타임쇼라는 코너를 할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준기 씨가 보통 이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이제 이미지잖아요. 준기가 그 퀴즈 대한민국 그 나가가지고 준우승했을 거예요. 진짜. 퀴즈 대결로 준기 씨를 퀴즈 대결에서 이기면 네. 여러분들한테 공을 지급하고요. 예. 오. 그걸 준기 씨가 중간에 이겨버리면 준기 씨만 공을 받게 되는. 아 걔가 어떻게 공을 치려는데? 진짜 할 수. 우리 얼굴들을 봐. 우리 여기. 그래서 지금. 기초 문제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봐도 몰라 봐도 아니 연결이 안 되니까 요걸 보고 여기서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 일곱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먼저 맞히고 나가면 성공이고. 공부를 지금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네 이거. 야 이거 좋다. 공부해본 지 10년 만에 처음 해봐요 공부. 아 나도 괜찮아. 야 이거 문제가 너무 많은데. 야 내가 한번 내볼게. 그냥 한번 내볼게. 이 말은 공공행사나 전시회, 가설, 건물 또는 야유회나 운동회 등에서 사용되는 큰 천막을 부르는 말로 이동이 가능한 작은 건축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텐트를 의미하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는 이 말은? 파티션! 네. 컨테이너? 컨테이너. 야, 파밀리오! 이걸 어떻게 하세요? 파밀리오! 근데 저희가 이걸 맞춰서 준비가 늦지 않나요? 그게 말이야. 뭐 이렇게. 아 우리가 잡는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겠다. 반지의 리메스 케이트? 좋겠다. 눈치 찰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를 파빌리온 그 첫 번째 문제를 낼 테니까 유재석 씨가 그걸 맞추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맞추고 나와서 진행을 좀 해. 아 예 알겠습니다. 아. 파빌리온이에요 형. 파빌리온. 또 다른 거 말해서. 아, 야, 내가 뭘 생각했냐면 제 파빌리온. 내 생각에는 석진 형이 첫 문제 할 때 재석이 꼭 맞추고 나갈 것 같아. 파빌리온. 아, 너 진짜. 시작하자마자. 아니 그렇게 하면서 이 진행을 할 거야. 그러니까. 야, 아, 자, 우리가 나누자 하나씩. 어? 예. 네 장, 네 장으로. 한 장씩 나눠 한 장씩. 나눠서. 제가 첫 번째 잡아 여기요. 중요하다. 중간에 중간에 맞춰버리면 끝이야. 한 문제 맞추면 끝이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렇네. 맞춘 사람은 맞춤으로써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아, 통과구나. 한 문제 맞추면 통과구나.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개씩 외웠잖아. 내가 모르는 네 개 외 문제가 나오면 너네들 큰일 난다고. 만약에. 진짜 잡아야 돼. 아 진짜 이 시간 얼마나 무리한 거야. 진짜. 아니야. 네 개씩 외웠다. 아 나 진짜. 디자인 퀴즈 한마당입니다. 디자인 퀴즈 한마당. 퀴즈.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 퀴즈를 푸시면 돼요. 디자인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오케이. 한 문제만 맞추면 그 퀴즈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맞추자. 맞추자. 마지막 남은 사람만 맞는 걸로. 이야. 이야. 하는데. 게리랑 동훈이 있으니까 꼴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내가 알기로는 게리랑 동훈이 중기 퀴즈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 와, 왜 저래? 내가 TV 봤거든. 네. 퀴즈 대한민국 나가고 저기 저 중결승까지 갔어요. 진짜로? 그게 뭐야? 그게 뭐야? 퀴즈 대한민국이 뭐예요? 그 꽃미남 아, 너 시끄럽다 되게 너. 아, 정말 미안하다. 아, 이름은 예.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공공행사나 전시회, 가설 건물 또는 야유회나 운동회 등에서 사용. 정답 석진. 정답 석진. 내 생각에는 석진 형이 첫 문제 할 때 재석이 꼭 맞추고 나갈 것 같아. 아빌리오, 아빌리오. 시작하자마자. 아니 그렇게 하면서 이 진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 석진.
음악을 부르는 말로 이동이 가능한 작은 건축을 가리키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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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배신하는 거 아니야? 야. 그게 나일 수도 있어. 첫 번째 마음의 파밀리언이에요. 파! 파! 티션. 파티션? 파티션. 파티션이 뭐야? 아니야? 팬티를 의미하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는 이 말은 무엇이야? 라틴어. 라틴어요? 와, 어렵다. 팬티의 라틴어. 아, 이건 너무 어려운데? 강길! 강길! 컨테이너. 야, 컨테이너가 어떻게 라틴어야? 이게 어떻게 라틴어냐? 아, 나 정말 힌트가 없나요? 뭘로 시작해요? 이제 나왔었어요. 네? 어? 정답 나왔어요, 지금? 네? 파? 파. 재석! 파밀리언? 자신 있게 파밀리언 이미지는 안 되지 않아요? 약간 생각하는 것처럼 올리면 돼요. 야, 이미지 잘했네. 파밀리언? 네. 파밀리언? 아, 맞네. 아, 진짜 맞네. 건축물 중 하나를 만든 디자이너이며 9.11 테러의 현장인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 새로 들어설 세계 무역 센터 재건축. 잠깐만. 재건축.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마스터 플랜 설계자인 이 사람의 이름은? 잠깐만. 다니엘 리 성진 야, 세계 무역센터 재건축 마스터 플랜 설계자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다니엘 리베스 다니엘 니콜라스 아니 이라고 리 정답 다니엘 리벤 잘입니다. 아니에요. 아! 정답! 다니엘 리베스킨트! 리베스킨트! 정답! 모두 예술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나파일로! 준기가 알바라고 막 빨리 대답하면 돼. 그러니까 다 라파엘로 다 라파엘로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레오 무엇일까요? 야 얼굴을 빼고 있으면 어떻게 나 공간을 줘야지. 석진 도 사 3, 도란따로? 아닙니다. 도란따로? 아닙니다. 땡. 처음에 첫 글자가 도예요. 도 맞죠. 도 맞죠. 강길이. 도나텔로. 맞아. 도나텔로. 강길이 의외지. 강길이. 강길이. 이거 어떻게 기억해? 어떻게 알았어?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마이 패밀리. 강길이. On my family. 잠깐만. No. 강길. 잠깐만. 난 놀랐어. 맞아요, 근데. 여기 잠깐만. 이걸 아세요? 아니, 미켈란젤로를 몰라서 미켈란젤로라고 그러시는데 도라텔로를 알죠? 레오나르도. 다음 문제. 디자인과 경제학이 결합된 개념으로 디자인의 경제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전략을 칭하는 말은? 전략? 뭘 결합냐? 자, 디자인은 디자인인 거. 경제학은 영어로? 경제학은 영어로? 중기. 디자노믹스.
디자노믹스 아닙니다. 디자노믹스 아닙니다. 자, 비슷했어요. 아닙니다. 자, 비슷했어요. 디자인 석진? 석진? 디자인믹스? 디자인믹스 아닙니다. 디자노믹스? 하하! 안 돼, 안 돼. 디자이너믹스! 디자이너믹스 아닙니다. 오, 뭐야? 자, 잠깐만. 디자인 오! 석진! 디자인 이코노믹스! 디자인 이코노믹스 아니에요! 아! 아! 디자이너믹스! 디자이너! 믹스! 디자이너믹스! 디자이너믹스? 디자이너믹스예요! 디자이너믹스예요! 뭐야? 왜요? 아, 아까 이대한 거 뭐야? 디자이너믹스! 성지요! 디자이너믹스! 웃기는 뺏어가지 마. 왜요? 왜요? 지효도 살고 싶어서. 지효도 살고 싶어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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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디자인! 노믹스! 디자인! 노믹스! 참다! 참다! 디자이너믹스, 디자이너믹스. 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믹스. 아, 아니죠. 아, 우리 중기가. 아이, 아깝네. 어, 중기가 거의 아니, 맞췄는데. 아깝다. 중기 때문에 사실 맞춘 거예요. 아, 중기가 맞췄네. 이건 알아서 맞춘 게 아니고.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광수! 광수? 바로. 자, 오, 사, 피. 자, 땡. 석진. 피고하려고 효과. 시를 말린다. 기대나 관심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그런 식으로. 아, 어려운 것만 해. 석진. 석진. 피디말리온? 아닙니다. 광수! 광수! 피그말리온. 제가 알아요. 정중기! 중기?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봐봐, 도박 했다가 그거 중요하다. 중기가 중간에 맞춰버리면 끝이야. 아자 아자 진데 샤미 안에 깨달래 아자 제리 아래 니래 아즘 안에 깨달래 형, 저 아직 다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형, 저 아직 다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아직 다 얘기한 게 아니래요. 준비 씨, 아직 다 얘기한 게 아니래요. 자, 피그말리온 효과 정답! 정답! 와! 야! 아, 거의 맞췄는데! 디자인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며 디자인 비전을 수립 실천하고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말로 2010년 서울의 역할을 맡고 있는 WDC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월드 디자인! 자, 이름을 외쳐야죠. 송지효! 송지효! 자, 얼굴을 나오게 해야지 방송에. 자, 송지효! 월드 디자인! 월드 디자인! 세계 디자인! 자, 땡! 캐피탈! 자, 땡! 캐피탈! 중기! 석진! 월드 디자인 캐피탈! 월드! 디자인 캐피탈! 와, WDC! 말은 된다. 중기 씨는요? 저도 캐피탈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먼저 해버렸어요, 누나가. 자, 와, 지석진 씨! 말이 된다, 캐피탈. 월드 디자인 시티! 월드 디자인 시티! 이거 맞는 거 같아! 월드 디자인 시티! 월드 디스카운트! 월드 어떤 디스카운트 받고 있대? 송지 월드 디자인 캐피탈! 정답! 화이팅 해줘. 화이팅. 갑니다. 마지막 문제. 이 쇼는 고급 재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원래는 왕족이나 귀족들만을 위한 맞춤복을 선보였던 것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1년에 두 번 파리에서 전 세계 유행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 쇼의 이름은 뭐죠? 석진. 뭐죠? 자, 방석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석진. 석진. 5, 4, 3, 2. 아, 이거 유명한 거잖아요. 네네.
오띠드 꾸트. 오띠드 꾸트. 아, 뭐지 이게? 땡이. 오. 오 오뚜 꾸띠르. 그래. 맞아 맞아. 오뚜 꾸띠르. 오뚜 꾸띠르. 오뚜 꾸띠르. 지석진 씨. 정답!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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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기 씨 진짜. 예! 아니, 준기 씨가 나는 진짜 잘할 줄 알았는데. 야, 어떻게 아니, 몰랐어?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너무 어려워, 질문이. 자, 걔, 아, 이게 좀 어렵죠, 문제가.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석진 씨? 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저기, 우리 뭐 봤어요. 저기, 대본에 써 있더라고요. 네. 생일 축하한다, 준기야. 야,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생일이라네? 어? 축하한다. 생일 막 축하해. 갑자기 왜? 준기야, 저번 주에 한 번 당했어요. 뭐예요? 어? 뭘 당해요? 7대1 게임이라고. 아, 아. 저 저만 모르고. 야, 이거 전화 끊고 나 가부지 않았어. 가브리엘 샤넬은 샤넬.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 비트그램. 야, 형, 저형이... 그럼 뉴욕 가신 건 거짓말이에요? 뉴욕 갔지 않아. 그라운드랑 갔는데. 형도 그만대로밖에 몰라. 야,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뭔 관심일 거냐. 다니엘 누구야, 기억나요? 아, 다니엘 해니밖에 몰라요. 그런 걸 모르셨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지금 외치, 파빌리온 외치기에는 우리 다 알고 있었어, 파빌리온인 거. 와. 아니, 그리고 저 중요한 거는 저 한번 미팅을 오늘 했죠? 네. 그거 우리 스텝이. 그때 우리 말을 내운 거야. 그때 우리가 저 문제 외우고 있었어요. 아니, 어쩐지. 누가 맞추고 나갈 때 제일 놀랐어요? 다니엘, 루벤,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되게 어렵게 맞추지 않았니, 그거를? 아, 근데 중간에 준기가 맞힐 뻔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커믹스. 디자이너 커믹스. 진짜 어렵지. 준기 말고. 피그말리온도. 피그말리온도. 지가 피가 말리더라도 뭐. 아, 정말, 진짜. 걔리 아까 그분 누구라고요? 도나텔로! 어쨌든 첫 번째. 어. 이렇게 해서 우리도 준기가 아쉽지만 저희들은 러닝머를 왜 끼워! 러닝맨 재방송을 보는데 게리가 재석이한테 또 속고 앉아있네. 카메라 돌 때 우리가 다 게리 속여도 눈치 못 채지 않을까? 게리 한번 속여보자. 이 아이디어 어때? 좋지? 예. 어떤 얘기예요? 유재석 씨가 게리를 너무 많이 속였잖아요. 근데 다 속잖아. 다 속지. 우리가 막 편집해서 드러난 것도 없잖아요. 거의 100%씩 다 속기 때문에 네. 우리 전체가 한번 속여보는 거예요. 저 그 스탬프를 아까 말한 대로 이 저 엽서나 이런 그 우편물에 네. 찍는데 그거를 게리 씨가 모르게 얼굴에다가 해야 돼요? 아니면 옷을 제외한 얼굴에 될 거예요. 네. 게리가 중간에 알아채면 게리한테 아 게리 형한테 나. 아 그거 게리와 네. 우리와의 대결이네. 저희가 한 팀이네요. 그 우리도 팀워크가 중요하겠네요. 어,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터치, 자연스럽게 터치. 그렇지. 아이고 막 이러고 그러면은 눈치채요. 게리가 이게 계속 도장 찍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탈락하고 게임을 계속하고 계속 1등하게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응원하는 척 하면서 잉크 바르고. 그렇지. 그렇지. 처음에 제안을 얼굴에 바르고 시작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돼. 내가 말이 시작이네. 결국에 오른쪽 자리는 늘 그런 자리야. 아, 용환 씨는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좋아. 좋아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우편도 좀 빨리 찍기. 예전에는 야, 이제 그 직원 여러분들을 야. 그 대상으로 이거 시험을 쉽지가 않을 텐데. 요게 아 이거 자신 있어요. 제가 막장집 하잖아요. 네. 빌지에다가 맨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아. 잘하시겠네. 그러니까 1분 동안 도장을 찍어서 가장 적게 찍은 사람을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아. 오케이, 좋습니다. 서바이벌이죠. 최종 우승자에게는 런닝볼 하나 드릴게요. 예! 아 이거 잘 안 돼 이거 이거 잘해야 돼요. 아니 1분이 다 된 거 같은데 1분 다 맞아 무조건 탈락이요. 안 돼 안 돼 1분 다 맞아 무조건 탈락이야. 정확한 시간입니다. 정확한 시간입니다. 아니 여기 찍으면 안 돼 여기 여기 가는 거냐 잠깐만 됐죠. 어 너 반칙이야. 아니 정확하게 찍어야죠. 정확하게 그리운 버 와 완전 그리운 진짜 빠졌어. 진하게 찍히네요. 정말 진하게. 반 것 같아. 넷, 다섯. 야, 정말 잘 찍었다. 야, 종국이 정말 잘 찍었어요. 네. 정확하게. 여섯. 세게 찍어야 돼요, 세게. 일곱. 그럼. 여덟. 네. 아홉. 열. 네. 열하나. 네.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스물 찍었다. 아, 제동 씨는 어떻게 이렇게 찍었을까요? 세게 찍어야 돼, 세게. 찍었다고 표현하기가 이거는 저 이게 찍은 거예요. 날짜가 안 나와서 예. 아니 이거 그 대충 찍어도 다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이런 거 좀 심하네요. 여섯. 아니 그 합시다. 안 돼요. 일곱. 아, 그 합시다. 안 돼요. 일곱. 다 찍으신 거예요. 일곱. 다 찍으신 거예요.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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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집중 안 해요. 여덟. 네. 제 거 하잖아요. 넘었어요. 자, 여덟 개 넘으면은 네, 바로 성공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넘었어요. 짱님 잘한 줄 알아. 야, 하나 탈락했네. 하나? 대충하면서 봐봐, 대충하면서 봐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되게 잘한 줄 알아. 여덟. 하하, 탈락! 탈락! 예! 탈락! 넷이요. 넷이요. 대리야, 이거만 봐. 이거만 봐. 어? 자, 언제 갔냐 이거? 자, 다음 게 들어갈게요. 자, 다음 게 들어갈게요. 이거만 봐. 자, 정확하게 높이 위치해. 와, 정확하게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아우, 야 이거. 자, 보니까 게리가 잘한다, 게리가. 어, 야, 게리 너 왜 이렇게 잘한다? 이런 거만 해? 아, 빌지를 많이 찍어야 돼. 아니,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 제동이 형?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이런 거 좀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아니,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해봐야 돼. 아니,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아, 잘 찍었네, 진짜. 잘 찍었네. 야, 제동이 형? 아니, 아니. 여기도 닦아줘. 야, 진짜. 여기. 항상. 이 애들이 저렇게 착해요. 대드는 거야 너 지금? 못 잡는다니. 부모한테 대드는 거야 너 지금? 못 잡는다니. 아니 아무리 형님 서류명을 해서. 아 나 정말 이 형은 손님 여기 테이블도 다 들어오니까. 자. 이번에 30초? 몇 명 떨어져 이번에? 몇 명? 아니 대리는 1초 하고. 빨리만 정확히 찍어. 형이 잘하는 건 좋지만. 됐어. 날짜 하나 나왔어. 날짜. 오케이. 너무 세게 치세요.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게? 지효 씨 몇 개? 그 둘이네. 둘이 남았어. 야, 둘이 결어. 어, 몇 개? 결었어.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프로포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래요? 너무 급했다. 지효 씨. 런닝볼 원해? 네. 진짜 원해? 네. 난 널 원해. 보고 해. 난 널 보고 해. 첫 번째 경기, 런닝볼! 첫 번째 경기, 런닝볼! 런닝볼! 게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런닝볼! 이 아이디어로 아, 저희가 예 이게 계속 그냥 찍으면 안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완전 탈락하고 게임을 탈락하고 그래서 1등 하겠군.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응원 하는 거죠. 제 얼굴을 어떻게 해놓으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얼굴 난너로 원해 보여요? 저 게리 씨. 아, 그래서 한 거야? 그때 걸릴 뻔했어요? 재석이 형 때문에 걸릴 뻔했어요? 헷갈리게? 어떤 거? 이 마음 헷갈리게 그렇게 상상하고. 지효야, 얘기 좀 해. 제가 저번 주에 공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공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현장에서 제안을 하나 한다고. 저 1대 8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 아, 거꾸로 1대 8을 1대 8을 한 거. 연대 책임류로 노래 가사를 외우기 게임을 해서 네. 거기서 만약에 실수를 한다거나. 네. 아, 그런 거 괜찮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뭐야? 마이크가 아, 우리 뭐야? 우리 뭐. 아, 우리 뭐야? 우리 뭐. 첫 번째 미션은 네. 도전 한국입니다. 그 뭐예요? 노래 불러요? 안전체험관에 오셨으니까 이제 네. 안전하고 관련된 곡으로 이제 여러분이 노래 한 곡만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요? 연대 책임입니다. 한 곡을 여러분께서 소절마다 나누셔서 예, 예. 완곡을 불러주시면 예. 여러분 아홉 분 모두에게 러닝볼을 드리고요. 예. 네. 그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하면 한 명도 러닝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 아 우리가 다 아는 노래예요? 아 우리가 다 아는 노래예요? 그럴 수 있죠. 전부 다 같이 제작진하고 이거는 몰카 아니죠? 몰카 아니죠? 중기 씨가 그 속은 이유로 계속 지금 아니에요 진짜 주위를 살피더라. 어? 소방차 아 이거 소방차 너무 유명한 노래잖아요 근데 이거 어젯밤 이야기 이게 형들이 다 알 텐데. 일단 애들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애들 쪽으로 공격을 많이 해야 되겠네. 나 혼자 울었었어 이런 거. 아 이런 거. 동안에 있는데요. 네. 대표분께서 저거 하나를 뽑으셔서 아~ 거기에 있는 노래를 해주신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두세 곡은 정확히 아는데 만약에 한두 곡은 모를 잘 수 모르는 있지.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얘를 잘 뽑아야 돼. 자 그러면 저 누가 선택해 볼까요? 누가? 지호가요, 지호가. 네, 지호가 하세요. 원망도 제가 다 듣게요. 지호 해야지. 이거 좀 빌려. 이거 유명한 대사 아,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려드릴게요. 야, 아, 잠깐만 이게. 너는 가만히 소용없어. 아 이거 아. 막아도 소용없어. 지금 아 이거 헷갈려.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줄 것만 같은데. 빠빠빠빠빠. 슬픈. 아 이거 어려운 가사가 되니까 어렵지. 아 이거 옆에 넘어야 되는데. 사랑하고 있는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배우 시간 뭐 이런 거 안 주나요? 네. 아 저요? 시간 시간. 아 저요? 저이지. 지금부터 가사제를 나눠드릴 테니까 네. 5분 동안 연습하시면 돼요. 순서는 이대로 해요? 순서는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아, 다 외우겠네, 근데. 미치겠네. 아, 어려워. 나 앞쪽은 알겠는데, 아, 뒤에를 모르겠어, 뒤에를. 그래요? 그대 마음을 모르겠어. 나를 잡고. 그대 나를. 나를 잡고. 나를 잡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나를. 나를 잡고. 모르는 게 걸어봐도 그대 마음을 모르겠어. 어려워. 나를 자꾸 딴 게 이래 붙어. 미안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야! 뭘지? 헷갈려요. 왜? 특히 하하나 이런 개인들한테는 내가 틀린 거를 근데 틀리는 걸 느껴서 틀리게 하는 거죠. 한두 번.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을까 있는지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그대 뭐라고? 그대 한 대 모르겠어. 하야 오케이 하야 진정 기가 들어갑니다. 신나게 갑니다. 신나게 자 음악 주세요. 너는 가봐도 소용없어. 그대 가봐도 소용없어. 그대 가봐도 소용없어. 나는 자꾸 이 사람 어때?
야, 이리 와봐. 야! 야, 야, 이거 한 대 맞아. 이리 와, 한 대 맞아. 한 대 맞아. 아, 아, 노래를 딱 불러 그러는데. 아니, 왜, 왜 틀렸어요? 야, 노래 뭐? 귀를 막아두라고. 막아둬야 되는데 귀를 감아두라고. 아, 진짜 틀린 사람 엎드려 뻗차게 해요. 합시다, 자. 파이팅!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대 나를. 그대 나를. 막아줬어요 없어 귀를 막아줬어요 없어 지금 그녀가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줄 것만 같은데 슬픈 눈길을 떠올리며 낯선 거리를 걸어봐도 그대 마음을 모르겠어 나를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한 두 세 번 정도를 연달아 틀리려고 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박자 놓치기 뭐라고 가수가 이렇게 아니 아무도 맞추라고요. 아니 영웅을 진짜 모르겠는데 뭐예요. 노동경력 15년이잖아요. 아 그대 마음을 모르겠어. 아 그대 맞잖아요. 그대 세가 아 왜 왜 왜 왜 왜 왜 깜짝이야. 예상대로 너무 못하시니까 예.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와.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와. 그러니까 일곱 준비를 알고 싶어 그대 누굴 사랑하고 있는지 여기까지만. 아, 그런데 자리를 한번 바꿀게요. 아 왜요? 아 자리 옮겨요? 어떻게 바꿀까요? 네, 여러분들이요. 그럼 석진이 저를 바꿀래요? 그만도 소용없어 입을 막아도 귀를 아, 입을 막아도 귀를 아, 귀를 야, 막아도 아, 입을 왜 막아? 아 진짜 저형 이상해. 입을 왜 막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순간인데 잠깐만 귀를 막아도 눈을 감아도 소용없어 귀를 막아도 소용없어 아 진짜 저형 이상해. 야, 입을 왜 막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순간인데 아, 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눈을 감아도 소용없어 귀를 막아도 소용없어 지금 그녀가 내 앞에서 무슨 말을 좋아. 해줄 것만 같은데 좋아! 야 좋다! 루즈! 슬픈 눈길을 떠올리며 거리를 걸어봐도 그대 마음을 모르겠어 자 나를 잡고 자 나를 잡고 왜냐면 어떡해 우리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 어떤? 어 잠깐만. 어? 아. 아 진짜야 진짜. 진짜. 아 정이야. 아 정이야. 아 너 진짜 왜 이러니 진짜. 아 뭐지? 오늘 나 어린 내내 알고 싶어. 나 딴 데로 바꿔줘. 나 제일 어렵다. 나를 바꿔. 너 뭔데? 나지막 기숙생이. 나지막 기숙생. 맨 앞에를 그럼 맨 앞에. 여기 할게 여기. 나지막. 내가. 어.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밖에 안 남았어 세 번. 음악 주세요. 감아도 소용 없어. 감아도 소용 없어. 뭐야? 제가 지금. 아, 미안합니다. 잠깐만 이제. 야, 시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지? 아, 미친 차리란 말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아, 시작에 그러면 어떻게 해?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중간에 아, 뒤쪽이니까. 몇 번을 틀린 줄 알아? 아니, 처음이잖아, 처음요. 저기는. 야, 저기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야, 이거 어려워. 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게 맞아 있는데. 자, 음악. 써요. 눈을 감아도 소용없어. 눈을 감아도 소용없어. 입을 입을 감아도 소용없어 귀를 막아도 소용없어 지금 그녀가 내 앞에서
나를 자꾸 외면하면 어떡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그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나지막히 속삭이던 사람은 누구? 오. 속삭이던 사람은 누구? 오. 우리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 어떡해! 알고 싶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나는 모든 걸 털어놨고 그댄 비밀이 너무 많아. 1급 비밀을 알고 싶어. 1급 비밀을 알고 싶어. 그댄 누구를 마지막을 안 맞춰보니까. 야, 마지막을 우리가 못 맞췄다. 자, 음악 주세요. 눈을 감아도 소용없어. 귀를 막아도 소용없어. 지금 그녀가 내 옆에서 무슨 말을 해줄 것만 같은데. 그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사람은 누구? 어? 아니야. 왜? 나지막 속삭이는 사람 누구? 어? 나지막 속삭이는 사람 누구? 어? 아니에요? 속삭이 덜 아니야? 아, 진짜 너. 아, 진짜 너. 바보 아니야? 아니, 나지막 속삭이 덜이야, 덜. 아, 잠깐만 봐. 속삭이는? 속삭이는? 속삭이. 덜. 아, 덜이 맞다고? 비밀을 털어놨고 묻는 거야, 묻는 거야. 나는 비밀을 털어놨고. 야, 진짜 대단하다. 여덟 명이 나는 모든 걸 털어놨고 그댄 비밀이 너무 많아. 이금 비밀을 알고 싶어. 그대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있을지. 아니, 잠깐만. 아, 헷갈리네. 있을까? 있는지. 쓸까라는 사람 지옥 광고 한번 봐봐. 근데 사랑하고 있는지가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인데? 있는지. 뭐 이렇게 하자, 그냥. 마지막은. 마지막이니까. 올려요, 그러면 올려 있는지. 올려 있는지. 그래. 올리는 걸로, 오케이. 올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음악 주세요. 눈을 감아도 소용없어. 귀를 막아도 소용없어. 소용없어. 지금 그녀가 내 옆에서 무슨 말을 해줄 것만 같은데. 그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나지막히 속삭이던 사람은 누구? 우리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 어떻게든 알고 싶어. 맞자, 맞자, 맞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 나는 모든 걸 털어놨고 그댄 비밀이 너무 많아. 1급 비밀을 알고 싶어. 1급 비밀을 알고 싶어. 그대 누굴 사랑하고 있는 이럴 수가 있어. 야, 야 마지막 수도인데 딱 하나가 뭐야. 지라고 몇 번을 했니, 몇 번을. 야, 김종국 들어와. 이 바보야. 야, 김종국 들어와. 들어갔다 와. 저기 들어가. 너 들어, 야. 너 왜 까라 그랬어? 아, 진짜. 어? 종국아, 왜 그랬니? 내가 까라 그래야 내가 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깔아 부려야 내가 공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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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도전 뭐? 한 곡은 실패하셨고요. 런닝볼은 아. 김종국 씨가 가져갔어요. 이걸 어떻게 눈치를 쳐? 아까 뜨거운 거야. 중간에 너 틀린 것도 다 네가 일부러 틀린 거야? 아, 그럼요. 이걸 왜 틀려? 일주일 내내 했다니까 이 노래를. 중간에...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받아쓰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봤습니다. 중경호의 영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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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속여서 러닝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제가 이번에 러닝에 세 번째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진짜 죽어도 진짜 핫팬츠 입기 싫은데 러닝볼이 많아야 이제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러닝볼을 하나라도 더 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아 제가 그때 저도 게리 형 속이는 거 했었는데 이제 역으로 형들한테 이제 저를 속인다고 하시면은 제가 속아주는 척 하는 거를 안 걸리게 되면은 저 혼자 러닝볼을 받고 그래 형들은 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럼 저희가 용화 씨 쪽의 룰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네. 대신에 네. 만약에 멤버들이 용화 씨가 속이는 걸 알아챈다면 네. 그거는 용화 씨가 지는 겁니다. 혼자 네. 러닝볼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용화 씨가 멤버들로부터 세 번 답을 얻으면 용화 씨는 승리입니다. 아, 멤버 형들한테 총 세 번 정답을 드리면 제가 이기는 그런 것이네요. 네, 전 자신 있습니다. 네, 좀 올려볼게요. 이 런닝맨에서 러닝볼이 가장 중요한데 형들이 러닝볼이 걸려있는데 그걸 다 줄까요? 화이팅! 화이팅! 나 진짜 큰일 났다. 일단 많이 틀려서 불쌍하게 보이면 되지 않을까. 쉬울 것 같으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데? 너 게리 형이 아이야 어이야. 틀릴 수 있는 거잖아. 이거야 쉽지. 게리와 지효의 관계 많이 틀려서 얽히고 설킨 게리와 지호의 관계. 심지어 게리도 틀렸어요. 게리. 아 게리도 틀렸네. 야. 아 나이 어리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뭐야 나 어렵다 진짜. 가수 어려워. 얽히고 설킨. 자리를 옮겨요? 네. 알 수.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게리는 말쑥하게 치네. 게리 한 번. 아, 늙으나. 아. 뭐야? 어때요? 봐봐. 2, 7. 봐봐. 러닝맨에서 러닝볼이 가장 중요한데 형님이 러닝볼이 걸려있는데 그걸 갖게 줄까요? 비칩니다. 비칩니다. 미친 늙음악 틀렸어요. 늙음악 틀렸어요?
야, 용화는 컨닝가 티가 많이 난다. 오. 야, 근데 틀렸네. 자, 그러면 지우가 꼴찌예요? 지우랑 같이. 아, 지우랑 같이. 같이. 지우야, 이리 와. 아, 너무 어렵다. 아, 너무 어려워. 아, 너무 어려워. 아, 나 아이돌도 어떻게 해, 이미지가. 사람들. 바보들. 아, 이거 원래 어려워, 원래 어려워. 이거 좀 야, 어떻게 좀 퀴즈 좀 해주셔야 돼. 우리는 예전에 이거 예능하고 그러면서 많이 나왔던 거야, 이제. 작가수. 근데. 아, 그런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이거 맞나? 아, 나 진짜. 야, 하야. 노력 좀 해. 노력. 헷갈릴 때 그냥 막 쓰면 돼. 그럼 쉽게 재밌게 쓰면 돼. 아, 이게 무슨 말? 아,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무슨 말인데요? 야, 큰일 났는데. 다른 형들은 모르겠지만 지영 누나는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서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영 누나는 자주 공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만. 야, 이거 뭐야? 아야. 물었다. 아, 물었다. 아, 물었다 하면서 맞고 싶지. 아. 아, 헷갈리네. 아, 지우는 혼자 무슨 스타골든벨 찍는다니까, 지금 혼자. 친구도 없었으면서. 그러니까. 아, 남동생이에요, 남. 자, 광, 아, 준비. 용하, 이. 용화 씨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싸주세요 빨리. 저 잠깐 뭐라고 쓰신 거예요? 누가 너 용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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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아 용하로 쓰셨구나. 아 저기 입상이에요. 아 이건 막 이건 쉽지. 맞아요. 아 개미 씨. 아, 잘 들어요. 아, 머리야. 올려봐요. 아, 잘 들어요. 아, 부자들이랑 아, 용화로 알았어요? 네. 아. 용화요, 용화. 나도 모르겠어. 용화, 미안해. 봐라. 틀리면 좀 꼴등이에요. 자신감이 없어. 아, 네. 맞아. 어, 많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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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으면서 자신감 없어지네. 자신감 없어지네. 아! 야, 하야, 너 왜 이렇게 잘해? 아, 뭐 이걸 못해. 세 번 답을 가르쳐줘서 맞추는 거였어요. 어, 내가 가르쳐 주는데 하나. 한번 가르쳐 주고 정규 씨.
송지훈 씨가 해줬고 마지막에 하하 씨가 가르쳐줘서 세 번을 쳤어요. 넌 왜 가르쳤냐고! 왜 이렇게 잘난 척 하냐? 와, 소름 끼친다. 아, 너무 뭐야 이거. 진짜로 사랑도다. 왜 이렇게 쉽게 속으신 측면이었다고요? 미국에 있었다면서요? 뭐 한 달 정도 있었어요. 와, 와, 너 뻔뻔하. 야, 지훈이 난 스스로 알려주셨어요. 내가 언제 스스로 알려줬어요? 지훈아, 너는 좀, 야 지훈아, 야 이거 용아, 지훈아, 얘는 용아야. 제가 제일 연기하는 거 누가 제일 웃겼니? 다 웃겼어요, 다. 막 앞에서 막 저 들으라고 막 뭐. 어? 아 이게 뭐지? 지효신가? 치효신가? 어차피야 떡볶이! 떡볶이! 어차피! 어차피! 앞에서 막 아까 용 앞에서 했던 게 다 생겼다! 너무 어차피! 어차피! 용한테 너 어디서 왔냐고 미국 시애틀 이러더라고 시애틀이요 웨스 시애틀이요 왜 시애틀을 취해야 되는데 수박겠니 뭐라고 마! 뭐라고 마! 저기 오늘 잠 못 이루나 봐. 잠 못 이루. 잠 못 이루.